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2번째고요. 데이터 전송 기술,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는요, 전송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 있어요. 예전 전화에 사용하던 방식,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디지털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뭐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도 핸드폰에 사용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드 분할 다중화 방식도 결국은 디지털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이다 그러면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날로그는요, 시간에 따라서 양의 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면 아날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날로그다 하면 여러분들 음성 있죠, 음성. 목소리, 요런 게 이제 아날로그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 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전기 있죠, 전기. 요런 것들, 그리고 라디오, 요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바로 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전송할 때 어차피 이게 신호기 때문에요, 가다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도 보면 음영 지역대라고 하는데, 전화가 잘안 터지는 데 가는 건 결국은 신호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를 증폭해주는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선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라는 애를 사용하게 돼요. 대신에 이제 아날로그에서는 뭘 쓴다? 예, 증폭기를 쓴다는 것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디지털 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아니면은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이제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랄까 시간에 따른 것이 아닌 어떤 그 값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장거리 전송 시에는 뭘 쓴다 그랬습니까? 얘 리피터 쓰는 거고요. 전송량을 다중화한대요. 다중화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곳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보내는 걸 다중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 작업이 가능해요. 왜 디지털이니까 여기다가 신호를 바꿔서 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다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서 이번에 이제 주파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주파수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주로 이제 아날로그 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시간에 따른 양이 변하니까 이제 아날로그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의 파형이 움직이느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파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360도거든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고 여기서부터 수학 해봤잖아 다, 그지? 여기까지 360도인데, 여기까지 요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초였다 그러면 이 사이클 한 번에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1H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그 신호 헤르츠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라디오 있지, 그지? 저는 이제 89.1 메가헤르츠지, FM이니까. 그래서 메가헤르츠를 많이 들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요거 라디오 주파수 말고 TV 주파수도 여러분들 주파수는 모르지만 이미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TV 주파수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TV는 UHF라는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HDTV 같은 경우에 주파수를 이제 할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기도 있죠, 전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기가 몇 헤르츠입니까? 예, 60헤르츠가 있죠.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니?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거니? 예? 바로 이제 그 컴퓨터에 대한 것들 중에서도 컴퓨터 속도에 대한 것도 우리 이제 헤르츠라는 걸 쓰죠. 그건 뭐냐? 1초에 몇 번의 파형이 움직이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메가 헤르츠라는 거는 10의 몇 승이에요? 6승이니까 굉장히 라디오도 고주파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네. 그 핸드폰, 무선 인터넷 이런 거 사용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3G가 몇 기가더라? 1.6기가인가?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가 썼던 2G 같은 경우에, 2G폰 같은 경우에는 800메가헤르츠를 사용합니다. 공중파에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까먹었네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이제 롱턴 뭐더라 아무튼 4G 나온다래잖아 이동통신에서 요것이 몇 기가라 하더라 아무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오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잘 아시는 이제 무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상식이니까 2.5기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 주파수 대역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주파수가 뭔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자라는 얘기죠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는 방식은 총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고받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단방향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디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위중이라는 건 무전기를 한번 생각해보고요. 전위중이라는 건 전화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단방향이라는 거는 뭐냐?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쏴주는 거고요. 반위중은, 양쪽으로 주고받을 수는 있는데, 동시에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 얘는 전위중은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설명할 땐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뭐 길이 있다. 그러면 저희 사무실 앞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일방통행길이 있어요. 일방통행.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래서 일방통행. 이게 바로 이제 단방향이 되고요. 반위중은요. 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1차선 도로야. 1차선 도로라서 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수신호가 있어갖고 동시에는 못 지나가지. 1차선이니까 폭이 2.5m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간신히 차가 한대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차가 한대딱 지나갈 가는 거리가 뭐야 그 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시에는 못 가고 한번 가고 한번 오고.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시에 떠돌지 못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부부싸움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아주 심하게. 근데 저는 저도 그렇고 뭐 우리 저희 그 집에 계시는 아내님도 그렇고 이렇게 뭐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부부싸움을 못 해봤는데 꼭 해야 되는데 말이지. 그때는 아마 무전기를 쓰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 누구든지 얘기를 들어주면은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조건 막 떠들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무전기를 하나 사가지고 한번 쏴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위중이라는 거는 뭐 2차선 도로 이렇게, 근데 2차선 도로 딱 하니까 갑자기 또 노래가 또 생각이 나는데 빨리 넘어가야 되겠어. 자, 저거 다 기억하시죠? 쉬우면서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애니까 구분을 좀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직렬 전송하고 병렬 전송인데요. 자, 직렬 전송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직렬로. 아, 그러니까 일렬 종대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일렬 종대로 쫙 써가지고 쭉 어딘가를 걸어가든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직렬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들의 열이나 하나의 전속로를, 그러니까 그지 길 하나를 통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직렬 전송이라. 병렬 전송은요. 얘는요, 병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있는 대로, 여기서 만약에 A라고 한, 이쪽에 가라고 하는 스테이션이 있고, B라, 아, 나라고 하는 스테이션이 있는데, 얘네 ABCD가 이제 데이터예요. 이제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직렬 전송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한 줄만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속도는 좀 느려요. 그죠? 속도는 좀 느린데, 멀리 보낼 수가 있어.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트들이 동일한 전송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선이 비트별로 대응되는 병렬 전송 방식보다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장거리 전송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병렬 전송은요,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게 되겠지만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비트들이 각각의 회선이 있어가지고 각자 가는 거야, 각자. 한꺼번에 그냥 퓽!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긴 하는데 약간 지금 오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대로 단위 시간당 다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전송 거리가 길어지면은 전송 선별로 비트가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 원래 비트 블록을 복원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건 어디에 쓰냐면 CPU에서 입출력 장치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럴 때좀 사용합니다. 아니면 그 CPU 내에서의 버스 선들 버스가 뭐냐면 그 CPU가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의 버스죠. CPU 안에 버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컴퓨터 내부에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요럴 때 이제 병렬 전송을 사용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냥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병렬 전송.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전송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직렬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부는 거의 다 병렬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외부 쪽으로 나오면 거의 다 이제 직렬 전송이 되게 되겠죠. 또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이제 연결을 하다가 보면은요, 회선 비용이라는 게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기는 해. 그지? 똑같은 전송 속도를 갖는 회선을 쫙 병렬로 깔아놓으면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지?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류도 발생했을 때 복원하는 데 약간 불합리함도 있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비동기식하고 동기식 전송이 있어요. 얘네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결부된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1초씩 혹은 0.5초씩 딱딱딱딱 맞춰서 가는 거다. 아, 어떤 시간에 맞춰서 간다 그러면 뭐야? 동기, 싱크로나이즈. 그지? 싱크로나이즈가 뭐야? 아, 언니들, 이쁜 언니들, 그 코에 이거 찍게 딱 꽂고, 어? 그 어때? 숨딱 참고 물속에 싹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어?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그지? 아무튼 그 비동기식, 그러면 비동기식은 뭐예요? 이런 시간의 어떤 정확한 어떤 시간 단위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신호에 의해서 걔네 구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동기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이트와 바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야? 앞뒤에 스타트하고 스톱 비트를 둬요. 그래서 안에 있는 데이터 비트가 가변 쪽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겠죠. 얘네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동기식보다 주로 저속도의 전송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열이 전송되지 않을 때는 휴지 상태가 되는데, 휴지라는 건 쉬는 상태예요. 노는 거죠. 그리고 2000kbps 이하의 저속 단거리 통신에 주로 사용되는 게 요런 것이고요. 송신 측에서 유효 상태 비트를 전송하다 전송 데이터가 발생하면 시작 비트를 0을 전송한 뒤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다른데, 요거는 약간 좀 정보 처리 쪽의 내용이고, 요 위에 있는 정도만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비동기식은 뭐와 뭘로 구분을 한다고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나오면 얘는 무조건 비동기식이에요. 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야, 나 갈게. 나 끝났어. 이런 거예요.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근데 이제 동기식 같은 경우 어떠냐면 어떤 일정한 블럭 크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크기 내에서 똑같은 시간 내에 딱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미 프레임이 딱 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전송을 슉 날려버리기 때문에 해당하는 단위대로 탁탁탁 잘라서 그냥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 또는 비트들의 데이터 블록 송수신을 하고요. 전송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좋고요. 원거리 전송에 사용된대요. 자, 프레임이라는 거는 동기 문자와 제어 정보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된 하나의 그 틀. 그 사이즈, 거기에 되는 거죠. 제어 정보의 앞부분을 프리엠블, 뒷부분을 포스트엠블이라고 하고요. 정보 프레임의 구성에 따라 문자 동기 방식, 비트 동기 방식, 프레임 동기 방식으로 나눠지고, 얘네도 또 하나씩 또다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동기 방식을 뭐 현재 여러분들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문제를 한번 쑥쑥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나, 한순간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한 거, 뭐가 있어요? 무전기를 예를 들어서 나왔었죠? 아, 반위 중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시한 문자의 전송 시마다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 딱 나오면 뭐예요? 얘는? 예, 네, 바로 비동기식이라고 그랬죠? 스타트 스톱 딱 나오면. 다음 문제.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전송 방식에 따라서 직렬하고 병렬이 있는데, 두 가지 전송 방법 중에서 실제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직렬 전송 방식을 택하는 이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병렬로 하면 좋긴 한데.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짜증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선 3번이나 4번 둘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래도 그 중에서 뭐, 돈이 가장 그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회선을 다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도 커지잖아. 그지? 다음 중 비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비동기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비동기식은 뭐야? 스타트 스톱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아이들 타임 얘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각 전송 문자 사이에는 휴지 시간, 아이들 타임 있고요. 송수신 장치 동기 형태는 비트 동기, 뭐야? 비트 동기 방식은 동기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들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꼭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